하준이라는 역할은 일단은 한솔이의 굉장한 절친이고요. 이제 미경과 맨 처음에는 티격태격하지만 뒤에는 이제 러브라인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하준이는 굉장히 좀 밝고 자기 꿈에 대한 열정적인 아이여서 그냥 저 같아요. 찰떡인 것 같습니다. 명동 거리를 처음 왔는데 오늘은 한솔이 동생이 있어요. 이나라고. 이나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그 소식을 알리는 그런 씬인데 장소가 버스킹이어가지고 옛날 저희가 그날 컨셉에 따라서 이제 옷을 입고 막 저희 팬분들을 만났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진짜 버스킹 하면 진짜 너무 떨리고 무섭고 그랬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버스킹을 해가지고 팬분들 앞에서 또 재밌게 하고 싶네요. 그 버스킹만의 호흡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립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대가 돌아오기만 한방 같다 꼬리를 흔들 거야. 제가 예전에 팻이라고 10세 선배님의 팻 팬분들에게 이벤트식으로 이렇게 불러드렸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달콤해서 버스킹도 그런 맛이죠. 더 달콤한 맛으로. 하루 종일 그대가 돌아오기만 열심히 나나나 기다렸다가 라라라라라따 따라라따따 반갑다 꼬리를 흔들 거야. 차 따라가면 되나? 맞는 것 같은데. 아, 좋다. 도착했습니다. 순선역. 네, 춘천역. 도착. 쟤야? 왜? 죽을래, 진짜. 아, 집에 갈래. 집에 갈 거야. 춥다. 배고프다. 저기 앞에 도나스 있는데 도나스 먹을까? 도나스? 핫도그? 왜냐면 이제 끝났거든, 8일이. 다이어트 끝! 저요? 나 진짜 한우 너무 먹고 싶어요. 고기! 곱창이 제일 먹고 싶어요. 대창. 대창 먹고 싶다. 대창 사줄 사람. 아, 촬영 다 끝나고 대창 먹어야지. 아, 대창 먹고 싶다! 안 돼, 안 돼, 안 돼. 전 이제부터 이제 목소리 톤을 중저음으로 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아, 대창 먹고 싶다. 포장마차 가고 싶다. 거기서 꼼장어 순대 볶음 먹고 싶다.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먹지만 우리 앨리스 분들은, 팬분들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건강해야 됩니다. 많이 드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솔이와 저랑 이제 라리랑 미경이랑 이렇게 4명이서 같이 여행을 왔습니다. 저는 한솔이 따라서 왔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 끝나고 여행 오려고요. 혼자서 또 가방 메고 또 돌아다녀야죠. 강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레디. 레디 할게요. 레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너무 괴로워. 나 진짜 엔지 안 됐어. 이제 야외에서 할 거는 왔어? 아니 네가 원하는 건데 평소보다 좀 예쁘게 해야지.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내 목소리 얼만큼 나오나 듣고 있었어. 자, 얘들아. 야, 저거 뭐냐, 저거? 야, 시계야. 야, 우리 오리는 옛날에 턱 안 턱. 뭐 밥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됐어. 그렇게 됐어. 갈게요. 제대로. 야, 액션. 아, 오브조.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진짜 좋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밥, 밥. 아!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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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가 사주는 소고기!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입니다. 아, 트렁크에 타는 건가? 사주! 네. 아, 거기 타야? 아, 다녀왔습니다. 와, 진짜 너무 추워서 저기 소양강 쪽에 있는 바람 쐬니까 와, 진짜 얼어 죽을 뻔했어요. 아,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다. 락을 풀고? 아, 진짜 어렵다. 사실 제가 카메라에 사실 흥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좀 담고 싶더라고요. 하나하나씩 추억을. 그래가지고 요즘에 공부하고 있어요. 승우 형이랑 승식이 형은 카메라를 샀는데 자극을 좀 살짝 받은 것 같아요. 카메라라는 걸 잊고 살다가 20대를 좀 많이 남기고 싶어서 이제 카메라에 조금씩 이제 흥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필름 카메라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좋네요. 와, 이 쾌감 진짜 대박이다. 더 담고 싶어. 딱 장전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네 명이서 이제 춘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닭갈비 집에 와가지고 드디어 이제 저의 동영상 앞태도 뒤태님이 누군지 아는 장면입니다. 서로 모르고 댓글로만 그냥 주고받는데 모르니까 투툴대기도 하고. 나중에 알아요. 이 다음 촬영 때 술 만취해서. 아, 이 빨간색 티비스 연기에 도움이 돼요? 네, 진짜 취한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눈 사진. 하준이 술 잘 먹는 줄 알았는데. 하준이 피부가 하얗잖아. 아, 그래서 좀 더 잘 보이는 거구나. 지금이 취해 있는데. 액션. 아, 오빠 아니라니까? 아이씨. 오빠 아니라니까? 어머, 됐어. 차원이 달라. 됐고. 응. 일단 내 좀 받아, 빨리. 가, 오케이, 됐습니다. 가, 오케이.
카드 시즌. 그쵸. 내가, 분명히 하니까? 어. 대체한테도 부끄러. 네 형이 주는 거지. 몇 장 정도? 탱크. 취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정말 하루가 또 이렇게 지나갔네요. 춘천 씨는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딱 오늘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 있어서 뭔가 좀 뜻깊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정말 대부분 실외 촬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많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근데도 함께 해준 우리 배우님들이 같이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거기도 집중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저 하준이만 집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딴소리가 버스킹을 할 때쯤에 예전부터 좀 약간 감정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딱 뭔가 내 마음에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 이런 것들이 오늘로 좀 약간 많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뿌듯해가지고 감독님들한테도 칭찬 많이 받아서 뜻깊고 춥고 재밌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취했고 그런 하루였습니다. 우리 앨리스 여러분들 그녀의 버킷리스트에 나오는 류하준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 많이 많이 주세요. 안녕. 류하준에서 임세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너무 취한다. 아 바이바이. 한 잔 더 좋지? 아우. 들어가. 들어가.